안녕하세요. 저는 RFHRC 연구기획실을 맡고 있는 이태경 실장이라고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저희 RFHRC는 5G 통신용 기지국 파워 앰플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RFHRC가 양자 분야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 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였고요. 통신기술에서도 신호를 증폭하는 데 저희 제품이 사용되듯이 양자 관련된 기술에서도 양자 신호를 증폭하는 데 저희의 증폭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전시회 때 우리가 양자 기술하고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엘러먼트6의 다이아몬드 제조 기술을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 받아서 국내에서 양자용 다이아몬드를 생산하고 또 판매할 것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RFHRC하고 엘러먼트6는 다이아몬드 관련한, 다이아몬드 제조 관련한 협력을 지금 현재 지속하고 있습니다. RFHRC의 RF 파워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엘러먼트6가 현재 다이아몬드를 제조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요. 기존 마그네트론을 사용했을 때 대비해서 그 다이아몬드의 퀄리티라든지 성장 속도가 월등히 좋아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캐논 다이아몬드 플랫폼을 이용해 양자 기술에서 필요로 하는 전용 칩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 양자 칩은 RF 신호를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겐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그 레이저 광 소스를 만드는 것, 그리고 퀀텀 정보 처리를 위한 다이아몬드를 E6의 기술을 저희 기술하고 접목해서 양자 전용 칩을 개발하고자 MOU를 체결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양자 다이아몬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양자 신호를 증폭하는 데 필요한 파워 앰플 혹은 다이아몬드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RF 제너레이터 등에 대해서 관심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제 메일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요. 글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